22년으로, 22년으로서 아고 여하노니 내가 짐짓 무지인 중에 지혜 없는 사람에게 막설착용이니라. 이 경계를 설하지 말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사람. 바른 이치를, 참다운 이치를 따르는 사람. 요거 이제 한 줄 반까지 읽겠습니다. 야유 이근이요 지혜 명료하여 다문 강식으로 구불도자라야 여시진에 내가 있을이며 그랬습니다. 야유이근이요 만약에 영리한 근기가 있고 영리한 근기라는 게 뭐 머리가 청명해가지고 뭐 글을 많이 외우고 무슨 외국어를 많이 외우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치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명료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아주 뭘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지혜는 이치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밝아서 다문강식으로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강식이라는 것도 많이 안다는 건 많이 듣고 많이 알므로서 불도를 구하는 자라야. 그래서 뭐 소승불교도 공부하고 선불교도 공부하고 대승불교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 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뭐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말하지, 조금 이제 듣게 되면은 저절로 이치를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불유타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불성이 발현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그 경전의 말, 남의 말, 그거 의지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듣고 많이 알아가지고 불도를 구하는 자라야 여시 지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있으리라 이에 가히 위하여 설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법화경은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말하자면은 이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 불자님들은 하도 법문을 많이 듣고 또 법회도 많고 교양대학도 많고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법화경을 말하자면 소화할 만한 그런 그 입장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제 분별을 스님들도 그 가만히 내가 TV 같은 거 보고 하면은 분별을 그 어떤 가치 판단을 제대로 못 하는가. 아직도 소승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대승 불교 이야기를 했다가 선불교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기준이 별로 제대로 서질 못해 갖고 두루뭉숭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한 소신이 없고 또 확연히 알아도 대충 알고 확연하게 알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회에 우리 공부한 불자님들은 그런 그 소견을 확실하게 세워서 혹시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피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야교 이건요, 만약에 영리한 근기요, 근기가 있고 그 말입니다. 지혜 명료하야 다문 강식으로 불도자라야 여시 지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며 이에 가히 위하여 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한 줄 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까지죠. 야인 증견 억백 천불하고 식중재 선본하야 심신 견고 얻은 여시지인의 내가 위설이냐 그랬습니다. 글도 쉽죠. 진리를 따르면 글도 쉬워요. 야인이 증겨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찍이 억백천불 얼마인지 뭐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한
부처님을 일찍이 칭견하고 견자 칭견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볼 줄 알고 그래서 식재선본하여 심을 식자죠. 모든 선의 근본을 심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인데 여기도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니까 그냥 예배하고 저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말 그런 게 이제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잖아요. 상불경 보살품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어떤 그 비구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비구가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존경합니다. 나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뭐 그렇게 수기를 주고 그렇게 뭐 나를 존경한다 하고 그렇게 부처님으로 여긴다고 하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돌로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 저 멀리 가가지고 또 큰 소리로 또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이제 큰 예배를 하면서 또 그렇게 수기를 줍니다. 예,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 이제 그 부파경 뒤에 이제 상불경 보살품 유명한 품인데 그만치 사람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뢰 끝까지 그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 아무리 나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곤궁에 빠뜨리더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믿고 너를 부처님으로 생각한다. 아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런 신뢰입니다. 그런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식재선본이라 온갖 모든 선의 근본을 심어서 심심견고든 깊은 마음이 견고하는 거라. 어렵죠. 자기에게 손해 보인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자기를 비방한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부처님으로 보기가 그 쉬운 게 아니죠. 아무튼 막 거리가 있고 인연이 먼 사람에게까지 그럴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유선 가장 가까운 인연들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 그런 사람이라도 부처님으로 이렇게 속으로라도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라도 저 사람이 저래도 그래도 속은 부처님인데 불성인간 진여불성을 가진 부처님이나 똑같은 그런 그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부처님으로 받들어야지 부처님으로 존경해야지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불자들은 그런 생각을 속으로는 해야 돼요. 그게 심심견고라 깊은 마음이 견고하거든. 여시지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위설이니라 이에 가히 위하여 설할 것이며 내가 위설이며 그래 이제 법화경은 완전히 뭡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결산하는 불법의 총결산이 이제 법화경이거든요. 그래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화엄경은 깨닫고 나서 처음 모든 것을 다 깨달은 바 내용대로 설한 것, 여정이설. 깨달은 바 내용대로 설하신 것이 이제 화엄경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이해 못하니까 저 야엄경부터 이제 설에 올라가고 근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49년간 설에서 이제 끝에 가서는 법화경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모든 그런 그 부처님의 근본 취지를 다 드러내서 설명한 것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조고산, 후조고산 해에다 비유를 하면은 먼저 해가 뜰 때 높은 산을 비치는 것은 화엄경의 이치고 마지막에 또 해가 넘어갈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는 것은 법화경의 이치다. 그리고 똑같이 최정상을 비친다. 이래서 이제 그 깊은 진리는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은 그렇게 아주 그 차원이 이제 높습니다. 화엄경 차원하고 궁극에는 이제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화엄경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천번 만번 그렇게 막 그냥 반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것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주 이야기가 선명하고 아주 그 비유가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이해하기는 법화경이 훨씬 쉬워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법화경을 근거로 한 종파가 많아요. 우리 그 유명한 지금 천태종이 전부 법화경을 근거로 하고 있죠.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어도 관세음보살 보음품만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어. 이게 또 안타까운 점이라, 이런 좋은 내용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수준 올라갈 텐데. 한국불교 법화종, 대한불교 법화종, 뭐 관음종 이런 게 전부 법화경 계통이거든. 법화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일본 불교는 80%가 법화경 불교입니다. 나무묘렌계교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일연정종이라고 해서 일본에는 법화경이 80%예요. 성덕태자가 법화경을 가지고 그 정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전부 법화경을 그래 숭상하고 그렇게 했어요. 법화경 이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돼요. 틱낙한 스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명상을 이제 하는 그런 그 소승 불교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본래 그분은 베트남 스님이라, 베트남은 일부는 이제 소승 불교고 일부는 대승 불교라, 그 스님은 대승 불교를 공부했어요. 공산당이 집권할 때 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가기 전에 베트남에서 대승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리고 법화경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요. 틱낙한 스님. 나도 그 스님 그 해설서를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는데, 아주 해설이 잘 됐다고요. 그런 스님들도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아주 높이 그 숭상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깊은 이치를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됐다가 법화경, 화엄경은 최소한도 인연이 돼야 돼. 금강경은 몰라도 좋아, 차라리.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는 인연을 맺고 살아야 돼. 그럼 그게 이제 쌍벽을 이루는 것이고, 요건 법화경은 아주 간단하게 됐고, 화엄경은 아주 장황하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쓰겠습니다. 야인 증견 억백 천불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억백천불 하고, 하고 실제 선본하여 여러 가지 선의 근본을 심어서 신심 견고하던
요시 지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 부파경을 이야기하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한 줄만. 야임 정진하야 상수 자심하되 불석 신명하면 내가 위설 임여.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진을 열심히 해. 그래서 상수 자심 항상 자비한 마음을 닦되 불석 신명이라 자기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해. 자비한 마음을 닦기 위해서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딴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위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니라. 그런 사람 그 훌륭한 사람 그런 착한 사람에게 이 법화경을 설할 것이며 그런 말입니다. 소승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고 대승불교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승적인 사람 그 말입니다. 약인 정진하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진을 열심히 해서 상수자심하되 불석신명하면 내가 위설이며 그 다음에 또 한 줄 반 읽겠습니다. 약인 공경하되 무유 이심하며 이제 범우하고 독처 산택하면 여시지내 내가 위설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공경하되 무유 이심하면 공경하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 없이 그대로 순박하게 순수하게 그대로 하며 이제 범우하고 모든 범부의 어리석음을 떠나고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이치를 모르는 사람 인과를 모르는 사람 이치를 모르는 사람 바른 이치 참다운 이치 그걸 범부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떠나고 독처 산택하면 어떤 사람들은 홀로 이제 산이나 못가에 딱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말입니다. 요시 지인의 내가 위설이니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예가이 설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쓰겠습니다. 약인 공경하되 사람을 부처님으로 공경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공경하되 예. 무유이심이라 두 가지 마음이 없어야 돼. 예.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뭐 저게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곤란. 본성을 보는 거지.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은 뭐 누군들 뭐 별 수 있나요? 이제 범우하고 독처 산택하면 홀로 산택에 산이나 못가에 있어 살면은 요시 지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 슬리니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페이지 끝까지 한 줄 반 읽겠습니다. 우사리부라 약견유인이 사악지식하고 친근선우 얻은 여시지인의 내가 위설이며 그랬습니다. 또 사리부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악지식 악한 지식을 버리고 선우 악지식하고 선지식이라고 하는 뜻이나 선우라고 하는 뜻이나 비슷해요. 선한 법, 선한 법을 친근함을 보거든 약견하는 견자를 거기다 새겨요. 그러니까 악지식과 선지식은 뭐 우리가 판단을 못할 까닭은 없죠. 그 이치하고 등지고 어떤 참다운 이치, 바른 이치하고는 어긋나게 가르치는 사람, 그걸 악지식이라 그래요. 선지식은 뭐든지 이치에 맞게 가르치고 순리에 맞게 가르치고 그래 이제 한국 불교도 워낙 그 다양하고 또 그 세상이 이렇게 그 아주
복잡해지니까 아주 여러 가지 불교를 가지고 뭐 스스로 그 고의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익혀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사람들도 또한 많아요. 그러게 이치하고 다르게 참 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쳐다만 보기만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눈이 밝게 돼요. 자기가 판단력이 딱 있어야 돼. 예. 그래 여기서 이 소리 들으면 거기에 그 빠지고 저기서 저 소리 들으면 거기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많이 배워야 돼. 어쨌든 TV나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법문도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자꾸 듣고 책도 이제 좀 이제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책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좀 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정법에 대한 바른 이치에 대한 그런 그 정신적인 무장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저 자녀들도 가르치고 손자 손녀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이웃도 가르치고 자기 그 어떤 그 소견이 딱 확립이 돼 있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나 그냥 뭐 남의 말 듣고 그거 옮기고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 악취식 선지식을 이제 분별하는 그런 그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뭐 악취식도 설명 안 하고 선지식도 설명 안 해놨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을 보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선이니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해가 이설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또 사리부라 사리부를 한번 불러서 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또 사리부라 약견 유인이 사악지식하고 악한 지식 소견이 바르지 못하거나 자기 어떤 뭐 이해 관계에 맞춰가지고 남을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악지식이죠. 악지식을 버리고, 친근 선우어든 신금선보다 여시지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며
이 페이지가 딱 끝났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동짓날 이렇게 그 쑥떡 먹으러 안 가고 이렇게 찰떡 먹으러 오셔가지고 너무 아주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이렇게 아주 그 이렇게 아주 그 분명하고 확실하고 경전이 또 이렇게 그 아주 사람을 놀라게 하고 물론 뭐 방편으로 경책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말하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등지거나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하면은 이와 같이 엄벌을 가해진다고 이렇게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는 아직도 뭡니까 선제 동자라 동자라 부모에게다 대면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다 이 말이야. 아이니까 아이로서의 어떤 그 입장이 되고 부처님은 다 성장한 어른의 입장이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그 공포스러운 경고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